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2종 포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거 한 포장인 한 개로 포장이 되어 있는 이걸 뺐어요. 좀 아주 많이 비싼 갤럭시 우주무드 등 가져왔습니다. 진짜 비쌌어요. 개봉도 꼼꼼히 하기 전에 좀 왜 이렇게 말이 더듬어. 개봉하기 전에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을 만큼 이렇게 비싼 아이 패키지로 구매했습니다. 뜯어볼게요. 잘 안 됐긴 해. 잠시만요. 모두 뭉치고 많이 비싼 해외 제품이고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하려다가 싸게 안 팔더라고요. 거기서만 딱 팔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딱 힘들어. 되게 고급스러워라고 박스에 들어있어요. 짜잔! 일단 이렇게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져도 뭐 형상이 없고 이런가 싶긴 한데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있어요. 좀 조심스러워요. 보시면 4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밀키웨이, 이거는 필라 오프 크레이션? 모르겠어. 이거 알트 앤드 문, 달. 이건 그냥 문. 이 밑에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단가? 이게 단이? 한가다. 그래서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이건 필름을 당연히 뜯어야겠죠? 여기 주의 표시 있는데. 돌리란 건가? 뜯으란 게 아니고. 나중에 뜯어야지 화면이 보일 거 아니겠죠? 돌려서 조절하라는 것 같아요. 쓰레기는 일단 버리고. 여기다 붙이자. 됐어. 저 뭐 하나에 붙였어요, 스티커. 또 여기 필름 또 있죠? 뭐가 따로 돼 있네, 이거? 또 특별한 건가? 특별한 필름? 아니, 모자라서? 패키지 모자랐나 보다. NGC 2359. 2359. 그리고 여러분, 충전기. 여기 밑에 보관 패키지. 이거는 꺼내서 나중에 뭐 만들 때 쓰면 돼. 보관하면. 빠밤. 치워두고요. 설명서가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봐도 영어라서 알기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박스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좀 보관을 하고 싶어. 이뻐. 충전기 좀 작은 거 쓰네요. 일단 충전부터 해볼게요.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 조금 헤맸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필름 넣는 공간. 여기다 뭘 넣어볼까요? 이거를 넣어볼까요? NGC239? 이게 케이스네요. 열면 이렇게 칩이 들어있어요. 보관함에 손상이 안 좋게 잘 들어있고요. 고급 패키지라 이렇게 집어넣고 일단은 잠시만요. 한 손이라 일단 넣었던 그대로 까만 게 위로 가야겠죠? 이렇게 넣어놨어. 돌아가는 거 여기 있는데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나 봐. 필름을 하나씩만 넣어야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계속 빛을 전원을 버튼을 켜서 빼주면 예쁜 게 난상돼. 불 까볼게요. 불이 안 꺼지면 사실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박스가 많아서 정리를 좀 해. 쓰레기가 많아요. 택도 있고 난리 났어. 박스 치워놓고 테이블 밑에 됐다. 대충 이거 꺼볼게요. 바라밤 하면 하늘에다가 쏘면 예쁜 밤하늘 같아. 잠시만요.
조절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나 보다. 별로 움직이질 않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필름을 내가 잘못 넣었나? 별로 안 예쁜 것 같다. 어째 어둡지가 않아서 그런가? 방이 이게 별로 안 예쁜 건가? 필름을 바꿔서 한번 껴볼게요. 아니면 이 상태 침상태로 바꾸면 안 되겠죠? 비싼 거라 일단 끄고. 아니면 좀 잘 비치는 곳에 비춰야 되나? 불빛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불빛부터 꺼보자. 리모컨 많다가 보고 조명을 켜고 보면 더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 조명도 끄고. 조명이 많아요. 또 끄고. 오로라 빛처럼. 그래도 잘 안 보이네. 아쉬운데. 어. 이쁘다. 돌릴 수 있네. 가운데는 돌려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생각보다 별로 안 이뻐서 아쉬운데. 필름을 바꿔 껴볼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꿈을 누르면 꺼져요. 아,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쁘구나. 일단 끄고. 이번에 필름은 제가 좋아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요런 걸로. 이게 진짜 예쁠 것 같아. 기대돼서 산 거라 이게 다시. 좀 실망하는데 산 거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켜봤는데요.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 방이 밝아서 그런 것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명등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끄고 바닷물 끄고. 어, 이쁘다 이쁘다. 그래, 바닷물등 때문에 안 보였던 거네. 갤럭시 무드등이거든요. 이거 돌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거 같고. 각도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봐. 예쁘다. 우주를 방에 둔 거 같아. 신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다. 방에 어둠이 많이 있어야지 이쁜가 봐. 기대보다는 아니라서 좀 실망인데. 딴 것도 봐야지. 아, 쓸 줄 몰랐던 거야. 이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선명하게 나오는구나. 엄청 예뻐요. 세상에. 방에다 은하수 놓은 것 같아. 대박 예뻐. 진짜 너무 예쁜데? 완전 만족인데? 진짜 제일 진하게 선명하게 하면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와요. 사진 찍기도 짱이고 조명 느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근데 이제 실물로 봐야지 예쁜데 사진 동영상을 잘 안 담기거든요. 아무튼 방에다 진짜 은하수 박아놓은 것처럼 저기 전등도 막 디테일 3D처럼 보이고 달처럼 보이고 너무 예뻐. 막 사기 잘한 것 같아. 완전 만족스러워. 갑자기 후기가 좋아지는데요. 후기 진짜 그지 같다 생각했는데 조절이 가능하구나. 진하게. 아, 너무 진하게 흐려진다. 적당히 뭐 됐다. 조절이 가능. 됐다 됐다 됐다. 너무 예쁘게 잘 담기죠. 그쵸? 완전 만족스러워요. 사용법은 그 오픈이라 쓰이는 까만 거 들어 올려가지고. 잠시만요. 일단 조명을 끄고 아예 안 꺼도 되겠다. 불 켜고 다른 모드등 켜고. 보시면 필름 넣을 때 옆에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나와요. 까만 부분이 위로 올리면 들어 올려지더라고요. 이거 그걸 밀어놓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데를 넣고 고정시키면 됩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오늘 키가 잘 돼. 이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이러고 자야겠다 오늘. 불 끄고 이렇게 해놓고 조절해서 진하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로 자야겠다. 너무 예뻐요. 만족스럽습니다. 채우 짱. 점은 동그라미라서 빛이 안 비치는 것도 있다는 거고 장점은 너무 예쁜다는 거. 3D처럼 달처럼 보이죠. 조명대. 그 불 켜면 방에 있는 불 있잖아요. 방불. 너무 예뻐. 사진도 진짜 엄청 잘 나와요. 아무튼 너무 만족스러워. 비싼데 다 이유 있다가. 아, 저걸 봐. 너무 예쁘다 진짜. 힐링된다 리얼. 너무 좋아.